지금부터 2022 마구마구 리얼 글러브 어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득표 5.1점, 총점 65점.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점, 득표 36점. 최정 선수 외야수 수상자가 배출됐습니다. 선수 득표 총점 75점. 네. 최고의 유격수죠, 조한 선수. 앞으로도 저희 넷마블은 좋은 야구 게임으로 선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다치지 마시고 모두 커리어 하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스트 배터리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그 영광의 1위에게 주어지는 리얼 스타상, 과연 어떤 선수가 수상의 기쁨을 받길지. 올해도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신 선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리얼스타상은 저희 유저분들 그리고 팬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상인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야구 팬들 그리고 저희 유저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관을 모셨습니다. 두 배로 더 축하드립니다. 이런 시상식에서 또 선수들의 투표로 다시 한번 올 한 해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고, 팬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시고 또 마구마구 유저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거라 또 그 어떤 상보다 더 값지고 뜻깊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중요한 시즌을 앞두고 있고요. 또 팀으로서도 올 시즌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적은 없고요. 그냥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144경기를 치렀을 때 제가 생각한 숫자가 증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목표는 부상이 없는 것과 팀이 우승하는 것, 그걸 꼽고 싶습니다. LG랑 했던 플레이오프 3차전이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서 지열이 형이 역전 투런을 치고 곧바로 제가 또 홈런을 쳐서 분위기를 좀 가져왔는데, 또 그 이후에 나온 재웅이의 좀 좋은 수비가 활용 점점을 좀 찍은 것 같아서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 한 시즌 많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응원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사랑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